속을 알 수가 없어. 그러게요. 돈 어디다 쓰는 건지 좀 너무 궁금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펑펑이님을 설득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네. 뭐. 설득을 네. 하려면 네. 좀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예요. 어떻게 쓰는지 이제 아, 궁금하다. 28살에. 어, 차량 유지비가 엄청 들어가는구나. 차량 유지비가 제일 많네. 124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개인 회생 대출 상환 네. 73만 원. 와. 맞아요. 이게 나이가 어리셔서. 그리고 식비가 79만 3천 원이요. 아니, 편의점을 29번을 간다고? 그 매일 가시는 네. 매일 가시는 편의점. 네. 커피도 매일 드시는 거네. 어, 네이리님은 거의 입을, 소금님이냐면 입을 다물지 못해요, 지금. 식비로 80만 원. 어떻게 식비가. 아, 놀라가지고. 아니, 차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간다, 리스나. 차를 제가 8번을 바꿨는데. 8번? 차를 8번 바꿨다고? 차를 8번 바꿨다고? 네, 질린 것도 조금 있긴 한데. 그냥 겸사겸사. 아니, 8번 바꾸면 나보다 차 많이 바꿨다. 나보다도. 내 인생보다도. 내 인생의 차. 내 일생보다도. 거의 1년 안쪽으로 한 번씩 바뀌시나 봐요. 거의 막 1년에 많이 바꿀 때는 3대 탔었으니까 2번 바꿔가지고. 어? 네. 1년에 3대를 중고차 사서 타다가 팔고 중고차 사서 팔고 계속 팔고. 아, 그럼 펑펑이님한테는 차도 일종의 좀 패션 맞는 것 같아요. 거의 그냥. 그래서 이게 대출로 품위 유지가 대출이 거의 차예요. 아니 그 그렇게 자주 바꾸는 거는 그 뭐예요? 이 차 샀는데 또 갑자기 다른 차가 또 좋아 보이고 저 차 타보고 싶고 이런 건가? 아니요, 차를 다른 게 사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차가 질려서 이 차를 타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 무슨 차가 그렇게 질려지지? 탔던 차 좀 물어봐도 돼요? 처음에는 수입차 처음 넘어왔을 때 320D는 조그만 차를 처음에 샀어요. 근데 타다 보니까 가벼워요, 차가 너무. 안 되겠다. 그럼 다음에 100D 클라스 쿠페를 갔어요. 아이고, 큰 걸로 갔네. 네, 근데 쿠페를 타다 보니까 문이 두 개니까 이거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더 올릴 수는 없고 그냥 A6를 가자 해서 그냥 A6를 타고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외제차랑 네. 국산차의 차이점이 있나요? 보통 시선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차감. 하차감의 차이. 네. 하차감. 네. 아니 근데 그 차 사기 전에 그러면 약간 주변에서 후기나 아니면 한번 좀 타보고 결정해도 되는 매매 단지 가서 그냥 타보고 그냥 시승해보고 괜찮으면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그런 거 좀 해요.